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반드시 음식 섭취 전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 공공기관 부분 개관, 2021년 상자 텃밭 분양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구의 도서관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길꽃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빙그레 독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그림책의 매력에 함께 빠지실 분을 모집합니다. 가양도서관에서는 온택트 지혜의 항연,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참여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천재 미켈란젤로와 바로크 초기, 근대 사실의 길을 개척한 카라바조의 예술 세계에서 지혜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강서군의 공공기관이 부분 개관을 했는데요. 허중박물관은 개인 또는 4인 이하 가족 단위로 입장이 가능하며 1시간에 50명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겸재정서미술관은 개인 관람만 가능하며 시간당 3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강서구립도서관 8개소는 자료실과 일반 열람실의 수용 인원을 30%로 제한 운영합니다. 국립작은도서관은 전면 휴관이며 상호대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필수이며 타 이용자와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나만의 작은 텃밭을 통해 친환경 채소 재배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 상자 텃밭 분양을 신청받습니다. 서울 농부포털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강서구 거주구민 또는 단체이며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절기상 입춘도 지났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풍년화도 개화했지만 아직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